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의견서인데요. 신한회계법인에서 나온 의견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평가 대상 자산은 리보세라닙이고요. 물질특허 관련해서 평가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회사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VGFR2 발생을 억제시키고 시그널링 프로세스를 방해함으로써 억제 효과를 봤죠. 또 다른 업체 타업체의 제품과 차별화된 주요 특징 중에 한 두 개 정도를 이제 꼽고 있는데 하나는 타 신체기관에 상대적으로 낮은 충격을 주는 반면 그러니까 부작용이 작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특정 세포에 대한 강한 기전을 보이는 것이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한 기전을 보인다는 것은 효능이겠죠. 그래서 이건 에피커시라는 뜻이고 이거는 세이프티라는 뜻. 그러니까 에피커시도 좋고 세이프티도 좋다. 타 업체에 비해서. 그 다음에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라고 알려져 있죠. 이 티로신 영어 스펠링이 똑같은 게 여기 보면은 이 티로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카테코라민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건데요. 아미노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티로신이라는 것은 치즈에서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치즈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따와가지고 티로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요. 티로신이 치즈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우유, 치즈, 버터 이런 것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식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벤젠고리가 있고요. HO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알코올기가 붙은 형태로 생긴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HO 하나 더 붙고 이렇게 되면은 도파민이 되고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되고 에피네프린 되고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된다는 것도 저번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이로신을 분해하여 뭐 아드레날린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 보면 생긴 거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기 좀 힘드니까 이렇게 보면요 여기 아까 빈진고리가 있었고 HO가 하나 붙어 있었잖아요 알코올기. 근데 하나 더 붙은 다음에 뭐가 조금 더 바뀌니까 바로 아드레날린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피네프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여기 설명도 있듯이 페니알라닌이랑 티로신에서 가져온 교감신경 흥분 모노아민이 카테코라민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반응을 하느냐? 이 아드레날린이 혈류에서 분비가 되면은 몸은 재빨리 위협에 반응할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은 뇌랑 근육에서 산소랑 포도당 공급을 이제 하고서 소화 속도는 늦추고 그러니까 위협에 반응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박수랑 뭐 동공을 넓히면서 그다음에 면역 체계도 억제 효과가 있다. 이런 증상들만 딱 봐도 이제 긴장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은 이제 에피네프린이라고도 부르고요. 요거는 미국식 그다음에 아드레날린은 유럽식 발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 적 있죠? 이제 유럽식 표현이 아드레날린, 그다음에 에피네프린은 미국식 표현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페니알라닌 타이로신에서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 뭐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이 페니알라닌은 또 뭐냐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에다가 알코올기가 추가되면 티로신이 되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자면은 여기 벤젠 고리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는 똑같습니다. 타이로신도 보면은 여기 똑같이 생겼죠. 여기다가 OH가 붙어가지고 타이로신이 되고요. 여기다 또 하나 붙은 다음에 여기 조금 바뀌면은 도파민이 되고서 노르에피네프린, 그다음 에피네프린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게 페닐알라닌이거든요. 페닐알라닌도 아미노산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코돈도 적혀 있네요. UUU, UUC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OH 알코올기가 추가되면은 티로신이 된다. 그리고 저 티로신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이 앞에 있는 티로신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면은 이제 페니알라닌이 내 몸에서 남아 돌게 되면은 이걸로 타이로신을 만들겠죠. 그래서 만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벤젠골에 붙어 있는 요거 티로신이거든요. OH를 이제 떼주게 되면은 요게 훌륭한 라디칼이 되기 때문에 각종 효소의 활성 부위엔 티로신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활성 부위라고 한다면은 여기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도 이거 활성이 되는 수용체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인 페니알라닌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여기 OH가 붙으면은 티로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페니알라닌은 합성 비용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자체 합성을 못함으로써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요. 요게 근데 뇌 혈관 장벽을 넘어갈 수 있어가지고 만약에 우리 몸속에 남아돌게 될 경우 어떨 때 남아도냐? 여기 OH를 붙여가지고 티로신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요거 붙이는 거 작업을 못하게 된다면은 이게 티로신을 바뀌지 못하고 계속해서 페니알라닌으로 우리 몸속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 장벽 BBB라고 하죠. 요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구잡이로 우리 뇌 쪽에 쌓여가지고 중추신경 손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 페니엘케톤 요증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 요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혈뇌 장벽을 통과해가지고 페니알라닌이 쌓이게 되잖아요, 뇌. 그렇기 때문에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뭐냐면은 뭐 앉기, 뒤집기, 걷기, 언어 등 정신운동
이빨이 지연되기도 하고서 뭐 경련도 일어나고 정신, 지적 장애가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왜 생기는 거냐? 이제 유전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페니알라닌이라는 특정 아미노산을 분해하지 못해서 이 부산물이 쌓이는. 그래서 이게 계속 몸속에 많다 보니까 오줌으로도 배출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PKU라고 줄여서도 하는데요. 이제 원인은 뭐냐면은 아까 봤던 이제 벤젠고리 수산화기를 붙여서 타이로신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전환하는 효소가 바로 페닐알라닌 수산화 효소인데요. 이거 한번 본 적 있죠? 그래서 이거가 합성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태아가 좀 발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출산 직후에 한 2, 3일 지난 다음에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혈중 페니알라닌 농도를 분석합니다. 이게 많다면은 그 분해를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타이로신을 전환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빠르게 발견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는 이제 바로 유전자 검사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대응이 된다고 합니다. 대응만 하면은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대응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크면서 식이요법 같은 거 해야 됩니다. 단백질 같은 거를 적게 섭취를 해야 되고. 왜냐면은 요게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같은 거 적게 먹고 식이 조절만 하면은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못 먹는 거는 이제 감미료의 아스파탐도 페니알라닌의 주성분이라서 이것도 못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아스파탐이 첨가된 식품에는 이 아스파탐이 첨가됐다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이 회사에 있는 HAB가 리보세라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는 다른 타 업체에 대비해서 차별화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부작용이 낮다. 하나는 효능이 좋다. 강한 기전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낮은 충격을 신체에 준다. 라는 점과 이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잖아요. 이 티로신이 바로 여기 있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페니알라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벤젠고리가 있고 이렇게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OH를 하나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티로신이 되는 건데 그다음에 또 여기다 OH 붙이고 이것도 바꾸고 하면은 도파민이 되고 그 도파민에서 또 합성하면은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고 노르아드레날린이라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바뀌게 되면은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니알라닌에서 타이로신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바로 페니케톤 요증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단백질을 잘 먹 안 됩니다. 그래서 식이 조절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은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들이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구분할 수 있는 종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데요. 이제 필수 아미노산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직접 먹어야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반면에 비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내에서 합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굳이 먹지 않아도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내에서 합성을 못하면은 우리가 먹어서 섭취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다면은 이제 굳이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그러면은 죽는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신체 합성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봤던 페니알라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니알라닌 같은 경우는 합성비용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섭취를 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었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뇌혈관 장벽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누적이 되면은 중추신경에 손상을 준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